전 건강해요. 요새 운동 진짜 많이 합니다. 아, 갓바를 보여드리고 싶네 지금. 아, 튼실한 남자의 갓바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배에는 초콜릿이 박혀있고 갓바는 그냥 울끈불끈 그냥 어우. 야, 이걸 한번 다음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방학 때 봅시다. 한번 보여드림. 방학 때 제가 방학 때 좀 더 가다듬어서 조각 몸매를 보여드리겠음. 캠으로 장난 아님. 최고의 몸명임. 몸매로 가버렸. 트위터 사진요. 싫은데. 싫은데 내 마음인데. 싫은데 내 마음인데. 네, 알칠공님 들어가세요. 자, 기왕 그렇게 되는 거 잠깐 하나만 뭐 광고를 하고 넘어갈게요. 별건 아닌데 이제 제가 지금 문화상품권을 좀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확 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얼마 전에 또 문화상품을 좀 지원해 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좀 부탁을 하신 게, 자, 뭐냐 요거 티스토에 보시면은 앱 공모전 은상 수상작인 게임이 있습니다. 재밌게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 쓰시는 분이 있으면은 내일까지는 이게 공짜거든요. 은상 수상작이기 때문에 곧에서 이제 유료 컨텐츠가 되는데 내일까지는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뭐 설명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거 있죠. QR코드 스마트폰 있으신 분은 이거 스캔해가지고 가시면은 무료로 게임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으니까 어 뭐 스마트폰 있으면은 한 번씩 즐겨보셔도 좋지 뭐 그런거? 그렇다는거? 광고예요. 막강 광고. 아니요, 다 돼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라면은 KT든 LG든 SK든 KTF든 다 되죠. 전 스마트하거든. 전 스마트한 남자죠. 아니요, 돈을 받기보단 얼마 전에 그 저한테 그 문화상품을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좀 하신 게 저거에 대해서 좀 광고를 부탁하셔서 곧 있으면은 제가 진짜 그 열 수도 있습니다. 그 잡금속을 위한 리그를 한번 열 수가 있어요. 그걸 열었을 때 지금 제가 몇만원 짓거든요. 문화상품권이 그래도 몇만원치 있는데 그 문화상품을 다 그때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뭐 지원해 보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방송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광고죠. 보통 어떻게 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방송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는 거는 보통 이제 광고라든지 협찬도 역시나 광고를 위해서인데 일단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역시나 광고를 해드려야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걸면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못하려고 하는, 못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오래 하고 나서 나중에 금속할 때는 아이디랑 주민번호 이런 거 다 볼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랑 이거 다 알아가지고 확인하고 핸드폰 번호 이거 다 확인해가지고 확실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하려고. 나중에 할 겁니다. 그거 하세요. 정말 티 안 나게 금속인 척 하면 져요. 티 안 나게 금속인 척 하면 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어차피 티나게 플레이하면 티나기 때문에 걸려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걸립니다.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잡아내는데. 티 안 나게 하면은 지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금속류 역시나 저녁에 있는 금속류가 제맛이죠. 그리고 내일 오후에도 할 겁니다. 내일 오후에 또 아다마스님이랑 같이 그 다이아에서 마스터 연승전도 아마 할 것 같거든요. 아마 내일도 이렇게 미친듯이 방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네요. CT도 하고 연승전 작금속하고 마스터라든지 다이아 쪽도 한번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저거 연락 안 왔습니다. 제가 친구 추가를 했는데 이거 말하죠. 요헤이 이 저그 좀 이따가 프로필 볼 겁니다. 접속 한 번이라도 했는지. 걸리면 두고 보자. 죽인다. 내가 말했죠. 티 난다고 무조건. 딱 한 놈 걸렸죠. 지금 딱 한 명이 걸려 있는데 지금 친구 추가까지 해놨는데 아닌 거 해봐라.
다 플래티넘입니다. 현재 지금 두 선수 모두 플래티넘. 자막을 보시면은 그 나와있어요. 여기 딱 보시면은 화면을 딱 보면은 여기 자막이 딱 있죠. 자, 그 상황인데 일단 프로토스는 삼관문 공업 포격기를 딱 까는데 수리할 만한 건설 로봇이 다 나와있어도 망한다는 상황이라는 거. 자, 두자로 줄이면 존망. 이런 상황이라는 거. 세상은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다 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공업 포격기가 두 기가 나와서 충전을 하면서 싸워주면 충분히 싸워볼 만하죠. 소수의 병을 상대로는 아시다시피 공업 포격기 잘 싸워줍니다. 왜냐, 실드가 100이나 되기 때문에 싸워주고 실드 채우고 싸워주고 실드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와우, 4병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추적자가 유리합니다. 3병이 유리한 건 뭐냐, 추적자가 무빙샷을 못하게 하고 둘러싸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추적자를 유리하는데, 이렇게 벽을 끼고 싸우면은 추적자가 해병의 카운터입니다. 오히려 사정거리 1이라도 더 높다는 게 여기서는 도움이 되죠. 거기다가 곧 있으면 이제 위로 성황까지 가능하고요. 자, 계속 일단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소환 시작됐습니다. 소환 시작됐어요. 광전사 해병 잘 잡거든요. 자, 하지만 이거 컨트롤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광전사랑 같이 가야죠. 자, 이제는 해병을 어느정도 좀 상대를 할 수 있는 광전사 숫자가 됐기 때문에 이거, 자, 그렇죠, 벙커만 못 찍게 하고 또 뒤로 빠지고요. 아이고, 근데 한 개 일단은 죽고 추가적으로 소환, 광전사 소환되고 있고. 자, 이번엔 또 앞쪽으로 갈 듯한 생각. 이거 벙커 계속, 와, 근데 앞쪽도 탄탄해요. 양쪽 다 막아주고 있는 대란입니다. 자, 수리 진공 들어가고 있고요. 위쪽에 있던 병력들도 내려가고 있고요. 결국 또 뚫지 못하네요. 야, 테란이 정말 지금 기본기가 있는 거죠. 이렇고 양방향 공격을 다 막아주고. 아, GG 핀란드 토스 GG.